자, 이거 보자마자 분수꼴이네. 분모에 an 있네. 어떻게? 자변하고 오면 같이 뒤집어. 그럼 an 플러스 1분의 1은 an 분의 3 플러스 2an이야. 그럼 요거는 an 분의 3 더하기 2라고 찢어서 쓸수 있지. an 플러스 1분의 1. 근데 아까는 바로 얘가 세모? 얘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생각했었는데 안 되지. 왜? 숫자가 달라. 치환. an 분의 1을 뭘로 치환? bn으로 치환해봐. 그럼 얘는 bn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지. bn 플러스 1은 자, 3 곱하기 bn이다. 맞지? 3bn 플러스 2야. 너네 이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좀 아까 했잖아. bn 플러스 1 플러스 p는 3 괄호 열고 bn 플러스 p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 bn 플러스 1은 3bn 플러스 3p 빼기 p니까 2p. 근데 2p랑 뭐랑 똑같으면 돼? 2랑 똑같으면 되니까 p는 1이네. 그럼 그대로씩 다시 써줄게. bn 플러스 1은 3 곱하기 bn 플러스 1. 그럼 b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네. 맞아? 그러면 얘는 자, b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 b1 플러스 1 곱하기 3의 n-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근데 bn이 뭐라고 그랬어, 방금? an분의 1이지. 근데 그러면 b1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b1은 뭐야? a1분의 1이지. a1분의 1이 얼만데? 1분의 1에서 그냥 1이야. 됐어? 그럼 이게 1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3의 n-1이고 이거 넘어가면 결국 bn은 뭐야? 마이너스 1 넘어가지고 하면 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n 아니야? 그럼 an하고 bn은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즉, an을 구하고 싶으면 양변 뒤집어봐. 그럼 뭐야? bn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요거니까 an은 걔를 뒤집어. 2 곱하기 3의 n-1 승 빼기 1분의 1.